독일 민헨에서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IAA 모빌리티 2023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전시회라고 불릴 정도인데 자동차 회사 대신 우리 전자업체들이 참여했고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오렌지색 차량에서 갈매기 날개 모양으로 문이 열립니다. 벤츠가 처음 실물로 공개한 전기 슈퍼카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7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콘셉트카 모델도 내놨습니다. 내년 양산 예정으로 고가 배터리와 저가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BMW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기차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We are pushing the boundaries to make sure that visions don't end up as unfulfilled dreams. No? Together we turn visions into reality. 독일을 제외하면 모터쇼에 참여한 해외 업체 상당수는 중국계입니다. 비아디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전시관을 꾸리고 새 전기차 모델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Today I'm proud to officially announce another two new highlight models to our European customers. One is BYD Seal. 니오, 엑스펑도 새 전기차를 선보이고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유럽 시장 내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중국 내수 위축과 미국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진출 확대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는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삼성은 배터리를 비롯해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과 OLED 디스플레이, 음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LG도 모터쇼 현장에서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을 헝가리에 짓겠다고 발표하며 유럽 진출에 공을 들였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